안녕들 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 탄력성 개념까지 해드렸죠. 오늘은 82페이지 수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자, 수혜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즉, 가격이 1% 변할 때 수혜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가지고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절대값으로 표시한 거는 요거는 이제 부호를 생략하겠다. 즉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고 그냥 플러스인 상태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읽을 때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 네? 그러니까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면 되고, 계산적인 부분에서는 변수가 세 개예요. 세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는 줘요. 두 개 변수.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만약에 5%가 감소했다면, 그렇죠? 이때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가격과 뭐가 있어요? 수혜량이 있으면 계산기를 찍을 때는 수혜량을 먼저 찍으면 돼요. 5를 찍고 그 다음에 뭐를? 10을 찍으면은 얘가 0.5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할 때는 반대예요. 그러면 얘가 10%일 때 얘가 5%니까 10분의 5니까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0.5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몇 개를 줘요? 두 개의 변수를 주죠. 나머지 하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가격이 10%가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라는 거죠. 이제 수혜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두 개의 변수가 줬죠. 나머지 하나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분자를 계산하잖아요. 분자를 계산할 때는 여기 분모에다가 이 몫을 곱하면 돼요. 네, 곱해서 올라가면, 즉 10 곱하기 0.5 하면은 5% 나오겠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네, 감소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얘가 지금 가격이 상승하니까 감소하잖아. 이거 상승하면. 에? 여기도 지금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0.5면은 수혜량이 몇 프로가? 5%가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 상승할 때 왜 감소해? 에? 이거 일주일 만에 책 처음 보죠. 이거. 그쵸? 이거 틀림없이 인강 듣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계획은 세워놓고 차일피를 미루다가 갑자기 들어보면 지난번에 했던 건 기억도 안 나고 그거 다시 돌려보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이건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야. 수요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수요 법칙이라는 게. 아니 김총각 지금 그거 찾아가지고 그게 저게 나와. 그 대답을 해줘야지. 그걸 준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준비같이 생겨갖고 진짜. 수혜 법칙이라는 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 가격과 수혜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라고. 반비례.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 얘들이 전부 다 감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간단한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상승한 걸로 해봤잖아요. 그죠? 실전에서는 어떻게 줬냐면 가격이 5%가 하락할 때 수혜량이
7%가 증가했대요. 그럴 때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 탄력성의 계산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부호는 이제 생략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격이 몇 프로? 5%. 얘가 몇 프로? 7%. 그러면 계산할 때는 7을 먼저 찍고 5를 찍으면 1.4라고 나온다고요. 이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런 계산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으면 예,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변형에 대해서 나올 때 그게 이제 시간 내 내가 풀기 힘들면은 그거는 무시해도 돼요. 뭐 계산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려고 하면 곱해서 올라갔죠.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분모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니까. 그럴 때는 수혜량을 뭐로? 탄력성으로 나누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탄력성의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이 탄력성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다섯 가지의 탄력성으로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탄력성이 세 개가 있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탄력성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1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하겠어요? 네, 수혜량이 변하겠죠. 요 수혜량이 11%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10%가 감소할 수도 있고 또는 9%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격이 10% 변했잖아요. 근데 가격보다도 수혜량이 더 크게 변한 애도 있고 똑같은 애도 있고 적게 변한 애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할 때 수혜량의 변화가 커요. 얘가 10에 11이잖아요. 그죠? 그럼 1.1이죠. 그럼 1보다 크죠? 예,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용어상에서.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혜량의 변화율이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거. 그 다음에 얘가 10일 때 얘가 10이잖아요. 그럼 10분의 10이니까 1이겠죠. 예, 얘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수혜량의 변화율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10% 변했는데 9% 변했잖아요. 그럼 10분의 9죠. 그러면 0.9예요. 0.9는 1보다 작죠. 예, 이 경우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비탄력적. 그래서 여기 이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1보다 수치가 크게 나오면 탄력적이고요. 적게 나오면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것 세 가지가 이제 일반적인 탄력성이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고 해서 완전 비탄력적에서부터 완전 탄력적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2페이지 상단에 가면 박스에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변할 때 수혜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명시돼요. 수직선으로. 그래서 부호는 이렇게 0이라고. 즉 가격이 10% 변할 때 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격이고요. 얘가 수혜량일 때. 자, 여기 수혜량이 100개였는데요. 이게 1,000원이었어요. 가격이. 근데 이 가격이 만 원이 되더라도 수혜량은 몇 개? 100개.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 되더라도 수혜량은 몇 개예요? 100개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져도 몇 개? 100개. 1원이 돼도 100개.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수혜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뭐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은 마약 그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항상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현실에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울기가 수평선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일정 수준에 있을 때는요. 수혜량이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한 가격 변화가 있게 되면은 수요량이 크게 변한다는 것은 요 1,000원에서 만약에 가격이 1,001원으로 상승하죠. 예, 그러면 수요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잖아요. 이렇게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는 경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원래 무한대라는 게 지극히 0에 가까워지는 수를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요 기울기에 대한 거는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수요에서도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죠. 공급도 똑같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죠. 그것도 공급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얘들이 탄력적 또는 뭐로 만들어줄 때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뭐가 있겠어요? 요인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 84페이지에 자 거기 중간 박스 밑에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결정 요인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가는 이제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론으로 문제를 낼 때는요 요즘은 이런 것도 내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뭐 비탄력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얘기하죠. 예, 이것도 나왔고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도 용어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얘네가 탄력적 또는 뭐로 만들어줄 때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때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체제의 유무예요. 이게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대체제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워보셨죠. 네,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어요. 이 임대주택 시장에 임차자들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임대인이 있죠. 임대인이 매년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또는 임대료를 갖다가 인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받아줄 수밖에 없냐면 요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이라는 것은 소비하는 양을 많이 줄일수록 유리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뭐가 없으면. 대체제가 없으면.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된장 고추장 만약에 1kg짜리가 1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소비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된장하고 고추장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아니면 텐트 치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효용은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 간다고 해도 다른 지역도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사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없냐가 중요해요. 네, 대체제가 있느냐 없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임대인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럼 이 사람은 매년 보증금이나 이 월세를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올릴 때. 그거 얘기하는 게 그 앞페이지 있죠? 그 82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디귿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랑 결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게 원래 기업의 총수입이에요. 기업의. 그런데 학계론에서는 기업이라고는 안 나오고요. 임대업자의 수입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임대업자의 총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이라는 것은요.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요. 10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임대업자의 수입이 얼마겠어요? 100만 원. 10가구. 뭐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만 원 10가구 하면 1000만 원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상태죠. 자, 이걸 굳이 이런 그림 그려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로 그냥 이해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임차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 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이거를 뭐 할 때, 인상할 때 수입이 늘어나요. 왜? 이 사람들은 올리든 내리든 소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려주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자에게 통보하는 거죠. 올리고 새로 계약을 체결할 거냐 이상할 거냐 알려달라는 거죠. 그럴 때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됐을 때 9가구가 그대로 재계약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구만 이상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가 변한 거예요? 임대료가 변했잖아요. 임대료의 변화율이 50%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량은 몇 프로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10% 변했잖아요. 그럼 임대료의 변화보다는 무슨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가 작죠. 그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하겠어요? 비탄력적이라고 하겠어요? 비탄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은 이런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선은 임대료가 변한 거죠. 여기 있는 이 밑변은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그러니까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작잖아요. 그 기울기가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원래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었으니까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9가구가 있잖아요. 그럼 1350이니까 350만 원의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났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요. 얘가 100만 원일 때 똑같이 10가구예요. 자, 이 상태에서 150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가구. 다 이사 가겠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주변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때 정부가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빠져나갔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변화냐면은 임대료의 변화죠. 이건 무슨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죠. 이 변화가 크잖아요. 50% 인상했을 때 90%가 줄었잖아요. 그죠? 요때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하면은 기울기가 요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는 무슨 변화? 임대료의 변화잖아요. 이 변화는 무슨 변화야? 양의 변화가 더 크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원래 1000만 원이었잖아요. 100만 원일 때 10가구였으니까. 근데 150만 원으로 올리니까 한 가구만 남았으니까 수입이 15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85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자들의 반응이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면 수입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렇죠? 이해하시겠네? 근데 반대로 임대료를 낮췄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150에서 100으로 낮췄어요. 그죠?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00만 원 낮췄더니 10가구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350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올리든 내리든 양의 변화가 적은 거예요. 그죠? 근데 탄력적일 때 이거 내려주죠. 네, 그러면은 이게 100으로 낮춰주게 되면 10가구가 되면서 이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850이 늘어나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 임대 수입을 늘리려고 그러면 탄력적일 때 올려야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올려야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올려야겠죠. 내리면 손해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가 비례하는 거예요. 수익과의 관계가. 올리면 늘어나고 내리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거 출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뭐하면 인상하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왜 여기다 해놨겠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적으면. 그럼 여기 지금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만. 그러니까 거기 우리 83페이지에 그렇죠? 쭉 해설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다 읽고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요건만 이해하시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것만 이제 조금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대체제 유물 갖고 같이 정리했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수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84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A가 대체제의 존재 유무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기간이에요. 자,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는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장기는 어떻게 된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유비가 그죠? 리터당 한 1200원 선이에요. 그죠? 많이 낮춘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2000원으로 올랐어요. 리터당. 그러면 이게 1200원에서 2000원이 됐다 그래서 차를 갖고 다니던 사람들이 다 집에다 차를 두고 다니냐면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그냥 2000원 됐어도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1200원일 때는 주유비가 월 한 3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그렇죠? 2000원으로 바뀌니까 이게 월이 아니라 보름 만에 이게 3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유비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에다 차를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단기에는 가격이 조정이 되더라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 반응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가 된다? 탄력적이 되더라.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이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예, 비중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가계 소득이 있죠. 예,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라면이 있죠. 라면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어요. 몇 프로 오른 거예요? 800원에서 얼마로 올랐다? 1000원으로 올랐어요. 그죠? 네. 원래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200원 올랐죠. 원래 800원에서 200원. 800원 대비 200원이면 4분의 1이잖아요. 그 25% 오른 거라고요. 원래 가격 대비. 나중에 그런 거는 사칙 연산에서 암산이 조금씩만 되시면 훨씬 빠르죠. 아주 김총각은 편안한 표정으로 얘기하네. 틀린 답을 갖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 우리는 갑자기 라면 소비가 확 줄어들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평상시랑 뭐 똑같이 사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모피 코트가 있어요. 500만 원짜리인데 600만 원으로 올랐대요. 그죠? 그럼 20% 오른 거예요. 그럼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적은데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비탄력적 평상시랑 똑같이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옆에 85페이지 가면 위에가 D가 있고 그 밑에 가면은 E라고 돼 있죠. 상품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상품이 사치제일수록 탄력적이고요. 필수제일수록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상품의 성격이 그거라고요. 된장하고 고추장 필수제 아니에요? 필수제잖아요. 가격이 올라도 사야 되고 내려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모피코트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얘가 가격이 비쌀 때도 소비하는 양이 적잖아요. 오르면 더 적어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싼 애들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입점 기념으로 한정 피스 50피스에 한해서 5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확 늘어난다고요. 평상시 같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왜 그 세일 전단 들어오죠? 예, 세일 전단 들어올 때 일면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사치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게에서 제일 소비가 늦게 되는 게 뭐냐면 남성 양복이에요. 정장. 근데 남성 정장 하나 제대로 된 거 살려고 그러면 몇십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엄두를 못 내요. 근데 그날 들어올 때 남성 정장의 세일가가 80%에서 25% 이런 식으로 딱 들어와요. 그럼 예산 50만 원짜리더라도 40만 원 확 깎아주니까 10만 원대면은 정장 한 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는다고요. 그때. 이렇게 됐을 때 소비가 확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용도 전환은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용도 전환이 조금 용이해요. 예, 그래서 상업용이나 공업용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시장의 세분화라고 돼 있죠.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돼요. 자, 아이스크림이 있고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어느 게 대체제가 많아요? 얘 빼고 얘기해봐. 얘가 많지, 얘가. 아니, 베스킨 땡땡땡이라는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 숫자 붙죠? 얘 말고도 30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응? 얘는 팥빙수 정도밖에 없다고요. 대체해봐야. 얘는 무진장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주택 그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주택을 세분하게 되면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 그래서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제 찾기 쉬워지니까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할수록 뭐가 된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얘가 탄력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비탄력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개념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잘 안 나타나는 게 비탄력인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소비할 때 필수제 이런 애들 있죠. 올라도 소비하고 내려도 소비하는 애.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애들은 사치제. 거기다가 대체제가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걔를 안 사고 다른 걸 사는 거죠. 요즘은 보면은 설탕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 개가. 올리고당이라는 것도 있고 또 무슨 뭐 어떤 가루인가 뭐에서 뭐 또 새롭게 또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탕 가격을 많이 올리기 어렵죠. 왜? 걔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럴 때는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성격을 조금씩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이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수혜량의 변화율이죠. 소득이 1% 변할 때 수혜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가.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소득이 10%가 상승했어요. 그랬더니 수요량이 1%가 증가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소득이 몇 프로? 얘가 1%죠. 예, 그럼 10분의 1이면 0.1이죠. 그럼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죠. 0.1이니까. 그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부호가 플러스죠. 예, 그럼 얘를 정상재라는 거예요. 무슨 재와? 정상재. 근데 반대로 수혜량이 1%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10%, 마이너스 1%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0.1이죠. 그럼 0보다 작죠.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는 열등재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과는 다르게요.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부호.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의 소득 탄력도가 플러스라면 A라는 재화의 수혜의 소득 탄력도가 플러스로 나타나면 그 재화는 정상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0보다 수치가 크게 나오면 무슨 재와? 정상재.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냥 부호예요. 입슬론 XY라고 그러고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입슬론이라고 했을 때 약어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입슬론 M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입슬론 XY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데 가격 탄력성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혜량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있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 수혜량 변화율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해당 재화의 수혜량이 변하겠죠.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는 자 아파트 수혜량이 있죠. 예, 이 수혜량을 변화를 주는 거는 뭐가 변했을 때?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혜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걸 측정하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에요. 즉 관련 재화의 가격이 있죠.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이 1%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혜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수혜 무슨 탄력성이라 한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자, 빌라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혜량이 5%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대체재 보완재 해봤죠? 네. 얘가 지금 10%가 상승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수혜량이 5%가 증가했죠. 그럼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재 아니에요. 대체재. 대체재라는 것은 한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관련 재화의 뭐가 해당 재화의 소비가 소비나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죠. 그럼 얘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건 대체재인 거예요. 이게 화살표가 마주보면 보완재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를 대체해서 소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재 아니에요. 대체재. 응? 그러면 얘를 우리가 측정하면 10분의 5잖아요. 10분의 5면 0.5죠. 0보다 크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얘를 뭐라고 그런다? 대체재. 응? 자, 그럴 때 얘가 지금 상승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5%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가 줄면 10분의 마이너스 5잖아요. 줄었으니까. 그럼 얘 마이너스 0.5죠. 0보다 작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뭐라고 본다? 이건 보완재라고요. 자, 항상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죠? 예, 수혜량과 가격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라고요. 대신 소비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이해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저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시험에서 잘 인용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
부호로서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탄력성의 크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를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하단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공급은 이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대체재 보완제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늦게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그거 저기 이번에 1월 달 때 요때 한번 들었고 3월 달 때 한번 더 할 거거든요. 그때 정도면은 이 경제 논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정리가 돼야 5월 달, 6월 달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금융이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월 달, 2월 달에 듣고 3월 달, 4월 달이면은 두 번 듣는 거예요, 경제가. 그럼 경제는 두 번 들을 때 정리가 돼야 되고 5월달, 6월달까지 갈 때 투자하고 금융까지가 정리가 된다는 것은 걔네들은 세 번을 듣는 꼴이 된다고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해야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성적이 나온다고요. 그죠? 거기가 성적이 안 나오면 모의고사 성적이 이때가 되더라도 안 올라가요. 경제가 한 다섯 개 나오고요. 투자론이 한 일곱 개, 여덟 개 나오고. 금융론도 한 다섯 개 나오면은 걔네가 최소 못해도 17개, 18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인데 거기서 반타작밖에 못하면 힘들다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해도가 조금은 높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이게 오프라인에 나와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나 하여간 정해진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매번 오늘 아니면 내일 하겠다는 거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하겠다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공부하러 나가니까 노출이 돼 있고 온라인으로 들으면은 그 집 안에 틀에 박혀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주변에서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나요? 어? 아니 그렇더라도 알만한 사람은 다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가족이 알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참 걱정이란 얘기죠. 자, 매년 그게 뭐 되풀이 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배워보시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네,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요. 크기 있죠? 예, 네, 크기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도요. 87페이지 하단에 가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 해놓고요.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탄력성이 세 개가 있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겠죠. 그렇잖아요. 얘가 10% 변할 때 공급량이 10%가 이렇게 증가했대요. 또는 11%가 증가했대요. 또는 9%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상승할 때 얘네가 지금 다 증가 함수로 표현이 되죠. 왜 그러겠어요? 왜?
아니 김총각 이거 째려보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게 어? 그렇지 비례관계 비례 그죠? 비례관계라는 건 뭐야? 아그 비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아니, 이게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잖아 공급 법칙을 그렇지? 큰일 났네 이게 김총각이 빨리 궤도에 올라가야지 이게 주변도 챙겨주고 그럴 텐데 큰일 났네. 너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험장에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어? 주변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너 보면 외면한다고 실력도 안 되는 게 쳐다본다고 네가 돼야 되잖아 이거 어? 자 아까 우리가 수요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다 줄었죠 그러니까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하는 거고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이 다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증가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때 얘가 10% 변할 때이 변화가 10%로 갔죠? 10분의 10이면 1이죠? 예, 여기도 똑같아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얘를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1%가 변했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죠? 10분의 10이니까 1.1이잖아요. 1보다 큰 애를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10% 변할 때 9% 변했잖아요. 그럼 10분의 9니까 0.9죠. 1보다 작죠. 얘를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을 갖다가 많이 늘린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을 쉽게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탄력성이 세 개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직선하고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평선으로 표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탄력적이거나 또는 뭐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88페이지에 가면 상단 그래프 밑에 가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예, 거기도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물어볼 때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이 시간이에요. 단위 시간. 그러니까 생산 기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생산 기간이 짧게 주어지죠. 그러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걸 길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 도시에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어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양이 많이 필요로 할거 아니에요. 근데 건설업자에게 이 시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3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주택을 5천 채를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든다고요. 그냥 한 3년 줄게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꾸역꾸역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탄력적. 길게 주어지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뭐 하나 있냐면 이거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있죠. 이게 짧으면 탄력적이에요. 이게 길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비탄력적이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얘하고 틀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 여기 왜길 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붕어빵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 하나 찍어서 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있죠. 예, 그거 하고 배추 있죠, 배추. 배추 한 포기를 우리가 시장 만들어서 시장에 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게 시간이 훨씬 짧아요? 훨씬 짧잖아요. 걔들이 탄력적이라고요.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길게 되면은 그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비의 증가가 큰 상품이 있죠. 예, 얘들도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2로 나와 있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냉동이나 냉장식품 기억하시죠? 예, 걔네들은 수요가 급증하더라도요. 공급자들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생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물론 수요가 많아지면 생산을 늘리면 이윤이 커질 수가 있는데 냉동이나 냉장식품은 생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걔들을 보관하는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생산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있죠. 그 정도밖에는 생산 안 하는 거죠. 그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은 걔들을 길게다가 실온에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걔들을 보관하는 창고나 이런 걸 또 지어야 돼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뭐가 된다? 비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부동산에서는 공급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근데 무슨 공급은 가능해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게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청이 개입을 해서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 있죠. 이거를 강화시키면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려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B 동그라미 B번이 있죠. 예, 거기 보면 C에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뭐가 돼요? 비탄력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6번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일단 별표는 하나 해야 돼요. 자, 거기에다가는요, 그냥 그거 하나만 지금은 뭐 그거 해도 쉽지 않으실 테니까 아, 가격 변화율 있죠. 예,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수록 커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균형 배워보셨죠? 예? 이게 최초의 균형인데 김총각 이 봐봐 이따 줘도 돼 집에 가면 인강 안 보지 이거 어? 아, 나중에 제가 그랬죠 이거 판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집에 가서 보면 이거 왜 적었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어? 그렇다고 또 인강을 보냐면 인강을 안 보잖아 내일 봐야지 그리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또 못 들은 채 할 거고 왜 뭐 되풀이하냐 말이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를 해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균형이 다른 균형으로 이동하겠죠. 이동할 때 얘가 이동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의 변화의 크기는 이 공급이 있죠. 얘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율이 틀려져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적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만 들어드리면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래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죠. 예, 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할 때 공급이 어떻게 되면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율이 큰 거예요. 그 얘가 왜 더 상승하겠어요? 어? 이런 거요.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나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균형 상태에서, 원래 균형 상태에서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100이었어요. 근데 수요가 150으로 늘었어요. 그죠? 근데 공급은 100에서 110개밖에 못 늘어난 거예요. 근데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뭐가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150개로 늘었을 때 얘도 한 145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 것과 공급이 늘어난 것에 별 차이가 없죠.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오르죠. 그러면 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되고 더 상승하는데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된다? 덜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얘가 알려주죠. 수요가 뭐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고 탄력적이면 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요가 감소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야. 얘가 비탄력이면 더 하락한다고. 탄력적이면 덜 하락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앞에서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 요령만 알면은 얘네들이 간단한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그냥 문장 나오면은 놓고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 하려고 그러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싫어하니까. 자. 이런 거 시험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구별할 수는 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아, 10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0페이지 가면 문제 15번 있죠? 네. 15번 보면은 기출이죠.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고 해놨죠. 그렇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죠. 근데 공급이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번 지문을 가면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그거죠. 더 내리는 거죠. 그런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셔서 108페이지에 가면은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죠.